1944년 2차 대전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 독일 영토 상공에서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미군은 동체 전방에 프로펠러 엔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정체불명의 전투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제트 전투기 메서슈미츠 262의 등장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제트 엔진이 항공기의 동력으로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을 파악한 미군은 자신들도 제트 엔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으며 이러한 엔진은 크기가 작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대형 폭격기에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46년 미군은 보잉사가 제시한 모델을 기반으로 새로운 폭격기를 제작하기로 했는데 B-47이라 불린 이 폭격기는 제트 엔진 6기를 장착해 최고 속도가 970km였고 승무원도 3명만 탑승하는 신개념의 전략 폭격기였습니다. 하지만 B-47은 속도가 빠른 대신 치명적인 단점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항속거리가 짧다는 것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당시 미군은 28,000명의 사상자를 내며 힘겹게 이오지마섬을 점령해야 했는데 그들이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 섬을 점령한 이유 중에 하나는 B-29 폭격기가 일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안전한 미국 본토에서 출격해 전 세계 어디라도 타격할 수 있는 긴 항속거리를 가진 새로운 폭격기가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미군은 B-47을 개발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좀 더 긴 항속거리와 더 많은 무장탑재량을 가진 고성능의 폭격기 개발 사업을 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이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도 최종 후보로 선정된 회사는 모델 사륙기를 제시한 보잉이었습니다. 모델 사륙기는 기존 B-29의 크기를 그대로 늘린 것으로 프로펠러 엔진 6기를 장착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 후렴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긴 항속 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보잉사의 모델 사륙기보다 성능이 개선된 새로운 모델을 요구했습니다. 당시는 항공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던 시기로 항공기의 설계를 힘겹게 마치고 나면 그것은 이미 과거의 기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보잉은 엔진을 4기만 장착하는 모델 사륙사 주익의 형상을 후퇴익으로 변경한 모델 사륙사 -29 엔진을 동축 반전식으로 한 모델 사륙사 -35를 제안했지만 모두 미 공군을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1948년 10월 미 공군의 폭격기 개발국장 워든 대령이 보잉사가 제안한 모델에 대해 여전히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엔지니어들은 그에게 4일간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호텔로 들어간 엔지니어들은 단 4일 만에 새로운 폭격기의 형상과 모형 그리고 33페이지의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모델 사륙사-49는 제트 엔진 8기를 장착한 형상이었으며 여기에 연료를 추가로 탑재하기 위해 동체를 연장한 모델 사륙사-67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951년 오랜 검토 과정 끝에 미 공군은 새로운 전략 폭격기로 B-52를 선정했습니다. 제트 엔진 8기를 장착한 B-52는 무장 탑재량 30톤, 최고 속도 1000km, 항속 거리 16000km이고 비행 고도는 지구 성층권에 해당하는 15km였습니다. 따라서 B-52의 명칭은 스트라토 포트리스, 성층권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승무원은 조종사와 부조종사, 항법사, 레이더 관제사, 전자전 요원, 후방사수 이렇게 6명이 탑승하며 후방사수는 기체 후미에 설치된 12.7mm 기관총 내정으로 적기를 상대합니다. B-52는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비상탈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데 사출 좌석 길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4명은 동체 상부로 탈출하고 나머지 2명은 동체 하부로 탈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B-52의 각 형식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52A는 단 3대만 제작되었으며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고 비행 테스트 용도로만 사용되었습니다. B-52B는 총 50대가 생산되었는데 이때는 B-52를 폭격기로 사용할지 아니면 정찰기로 사용할지 미군은 아직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3대는 폭격기 전용으로 제작되었으며 나머지 27대는 각종 레이더와 광학 장비를 탑재한 정찰기로 배치되었습니다. B-52B형은 1956년 3.8메가톤의 수소폭탄 실험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35대가 생산된 B-52C는
3,000 갤런의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해 항속 거리를 늘렸으며 기체 하부를 흰색 무광 페인트로 도장해 자신이 투하한 핵폭탄에서 발산되는 열을 차단했습니다. B-52D는 170대가 생산되었으며 저고도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원래 B-52는 적의 방공망을 벗어나는 고고도에서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제작되었는데 소련군의 대공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고고도에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B-52D형에는 150m의 저고도에서도 비행할 수 있도록 기체 강도가 강화되었고 소련군의 레이더에 대응할 수 있는 전자전 장비도 탑재되었습니다. 100대가 생산된 B-52는 그동안 기체 외부에 장착되었던 각종 장비들을 내부로 수납했으며 신형 폭탄 투하 시스템을 적용해 명중률을 높였습니다. 89대가 생산된 B-52F는 신형 터보제트 엔진을 장착해 최대 13,750파운드의 출력을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전원 공급 장치와 연료 공급 장치를 개선했습니다. B-52G는 B-52 시리즈 중에서 가장 많은 193대가 생산되었으며 융단 폭격보다는 핵폭탄 투하 임무에 특화된 기체입니다. 특이한 점은 기체 후방에 있던 기총사 수가 전방으로 이동해 전자전 요원과 함께 앉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TV 카메라가 별도로 장착되어 사수는 레이더나 TV 화면으로 후방을 주시하면서 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으로 사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1961년에 생산된 B-52H는 총 102대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형식은 기존 J-57 터보제트 엔진을 TF-33 터보팬 엔진으로 교체했는데 이로 인해 출력은 30% 증대된 반면 소음과 진동은 줄어드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12.7mm 기관총 내정으로 이루어진 후방 총좌를 20mm 6연장 발칸포 한문으로 교체했으며 지형추적 레이더를 장착해 적어도 비행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B-52는 이전 모델인 B-47에 비해 무장 탑재량과 항속 거리에서 거의 3배의 능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미 공군은 이 폭격기에 매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사실 1950년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직 등장하지 않은 시기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폭격기였으며 공중급유를 통해 전세계 어디라도 투입될 수 있는 B-52는 전쟁을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궁극의 무기로 여겨졌습니다. B-52는 1954년부터 1962년 사이 무려 742대가 생산되었는데 그것은 북극권 상공에 B-52를 24시간 365일 동안 항시적으로 비행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최고 결정권자가 판단을 내리기만 하면 그 즉시 적국에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52의 전성기는 그리 길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먼저 지대공 미사일의 발전입니다. 소련은 미군의 폭격기에 대항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으며 1957년에는 SA-2 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SA-2 미사일은 최대 요격 고도가 27km이기 때문에 15km 상공에서 비행하는 B-52를 충분히 격추시킬 수 있으며 이에 소련은 약 1,000개 이상의 SA-2 미사일 포대를 모스크바 주변에 촘촘히 배치했습니다. 다음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등장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목표 지점까지 바로 날아가기 때문에 격추당할 위험도 거의 없으며 B-52를 운용하는 막대한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 공군은 B-52가 아직 활용도가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고정된 장소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적의 보복 공격에 취약하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이동 속도도 느리고 장거리 통신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따라서 미 공군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미사일 그리고 폭격기를 함께 운용해야 다양한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다며 B-52의 유용함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1964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B-52는 재래식 폭탄을 투하하는 폭격기로서 맹활약하게 됩니다. 북베트남뿐만 아니라 남베트남과 라오스 그리고 캄보디아까지 공산군이 활동하는 지역에는 어김없이 B-52가 투입되었으며 처음에는 쉬운 한 발에 500파운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지만 개량을 통해 최대 108발까지 일시에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8년 벌어진 해산 전투에서 B-52는 큰 활약을 했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와
남베트남군 5,600명은 북베트남군 두 개 사단에 의해 기지가 함락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B-52는 무려 2,548회의 출격을 통해 총 54,00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때 B-52는 아군의 안전을 위해 캐산기지에서 최소 1km는 벗어난 지점에 폭격을 해야 했지만 다급해진 미 해병대는 250m 지점까지 폭격을 유도해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B-52는 공대공 전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북베트남군의 미그 21 전투기가 B-52를 격추하기 위해 후방으로 접근하자 후방기 총사수였던 사무엘 터너 하사가 12.7mm 기관총을 발사해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B-52는 전쟁 기간 중 3대의 미그기를 격추시킨 것으로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B-52는 총 126,615회의 비행을 실시했으며 18대는 적에게 격추되었고 13대는 기체 고장으로 손실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B-52는 다시 핵탑재 공중순항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미군은 B-52의 대체 기종을 오래전부터 고민해왔는데 그중 하나가 B-58 폭격기였습니다. 마하 2의 속도를 낼 수 있는 이 폭격기는 소련군의 요격기를 따돌리며 4발의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잔고장이 많았고 핵투발 임무 단 하나만을 수행할 수 있어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1970년에 모두 퇴역했습니다. 또 다른 폭격기인 B-70은 무려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었으나 시험 비행 과정에서 추락사고가 있었고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개발 단계에서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대신 미 공군은 저공에서 뛰어난 비행 능력을 보이고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인 B-1B 폭격기를 개발하게 되는데 이 역시 운용 비용 문제로 대량 생산하지는 못했고 스텔스 능력을 보유한 B-2 폭격기는 폭장량이 16톤에 불과한 반면 제작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 아무리 미국이라 하여도 21대밖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미군은 예산이 적게 투입된다는 이유로 B-52를 계속 운용하기로 했지만 그들이 단지 비용 문제만을 들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군이 B-52를 계속 운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의 등장이었습니다. AGM-86 공중발사 순항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하고 무려 2,400km를 비행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B-52가 굳이 소련의 방공망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으며 원거리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하고 바로 복귀해 생존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B-52는 AGM-86을 내부 무장창에 8발, 외부 파일론에 12발 등 총 20발의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B-52는 12발의 하푼 대함미사일도 운용할 수 있어 미 본토에 대한 적 해상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는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냉전이 종식되자 이제 B-52의 수명도 다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미군은 B-52가 35년 동안 수행해왔던 24시간 핵대기 임무를 해제했으며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 협상을 통해 무려 365대의 B-52를 일거에 폐기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걸프 전쟁이 벌어지면서 B-52는 다시 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개량을 통해 폭장량을 늘린 B-52는 750파운드 폭탄 153발을 일시에 투하해 가로 2.4km, 세로 1.6km의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걸프전에서 B-52가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폭장량뿐만 아니라 긴 항속 거리도 있었습니다. B-52 조종사는 미국 루이지애나의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공중 급유를 받으며 비행했고 이라크에 폭탄을 투하한 후에는 다시 루이지애나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미군은 22,500km를 비행하는 이 임무를 출퇴근 폭격이라고 불렀습니다. 걸프 전쟁 당시 B-52는 총 80여 대가 투입되었으며 다국적군의 폭격 임무 중 약 40%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벌어진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B-52는 근접 항공 지원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한 미군은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는 B-52를 전투 지역 상공에 상시적으로 비행하도록 했으며 지상 부대가 긴급히 지원을 요청하면 GPS로 유도되는 제2담 유도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B-52는 보통 내부 무장창은 비워두고 외부 파일론에 12발의 제2담을 장착했는데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한 근접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미군은 B-52H형을 B-52J형으로 개량하고 있습니다. 먼저 F-18 슈퍼호넷에 장착되는
ANAPG-79A4 레이더를 장착해 원거리 탐지와 지형 매핑 능력을 향상시키고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조종석을 최첨단의 글래스 칵핏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TF-33 엔진을 롤스로이스의 F-130 엔진으로 교체해 항속 거리는 40%, 연비는 30% 향상될 예정이며 이렇게 개량된 B-52 제2형은 2050년대까지 계속 사용될 계획입니다. 현재 미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B-52는 약 70여 대 정도이며 이 중 가장 최근에 생산된 기체는 무려 1962년도에 제작된 것입니다. 1954년에 최초로 실전 배치된 B-52는 충분한 폭장량과 긴 항속 거리로 언제든지 소련의 핵무기를 날릴 수 있는 주요한 투발수단이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는 융단 폭격을 통해 북베트남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냉전 후에는 첨단 유도무기를 장착하고 언제든지 지상 부대를 엄호할 수 있는 근접 항공 지원기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새로운 전략 폭격기인 B-21의 등장으로 현재 운용되고 있는 B-1B나 B-2 폭격기는 앞으로 퇴역할 예정이지만 미군은 B-52를 2050년대 이후에도 계속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B-52는 인류가 100년 넘게 사용한 항공기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국에는 B-52의 오랜 운용 기간을 표현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B-52의 마지막 조종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 이상으로 성층권의 요새 B-52였습니다.